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.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 주시고
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.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 저만 좀 들어보십시오.